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퍼스트 라이플 다이몬 타겟입니다. 이건 다크 비욘드 무기로 지금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풀업 상태가 아닌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대충 언때도 헤드 딴다. 이 총의 특징은 펄스가 워낙 헤드 따기 쉬운 총이지만 특히 이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머리 쪽을 안 노리더라도 몸통만 해도 그러니까 대충 갖다만 대도 헤드를 따기 쉬운 총입니다. 데미지도 그래 나쁜 편은 아니죠. 지금 현재 300입니다. 데미지가 퍽은 올린 거는 헤드 시커먼 퍽을 올렸죠. 오토와 비교했을 때 오토는 약간 부정확합니다. 일단 연산은 빠르지만 같은 거리에서 오토와 펄스가 만나면 아마 펄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도 면에서 저도 이 총은 이번 테스트 때문에 써봤는데 아주 만족했습니다. 일단 뭐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빠르게 적을 처리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페이트브링 걸 썼지만 아주 재밌는 총입니다. 이제 보시면 대충 갖다만 맞춰도 헤드가 따이는 총이죠. 다른 펄스보다 스티빌리티도 높고 물론 이렇게 임팩트는 좀 약하지만 충분히 지금 헤드 시크와 리액티브 릴로드로 헤드 시크와 리액티브 릴로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총입니다. 지금 뱅가드에 판매하는 펄스도 괜찮은 펄스니까 아마 뭡니까 지금 데미가 너무 약해 펄스를 쓰기 투자하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이 펄스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 2시간 써봤는데 총이 대충 쏴도 맞습니다. 이렇게 대충 쏴도 약점 사실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게으른 사람을 위한 총이라고 할까요? 이 농담입니다. 하여튼 펄스 정말 좋은 총이네요. 하여튼 제가 좀 더 PVP에서 좀 더 익숙하게 써보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총은 엘더 샷건인데요. PVP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PVE에서는 아주 좋은 샷건입니다. 이상 코아스였습니다.